한편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힌 이영자는 2006년 진짜 진짜 좋아해 출연. 극 중에서 그녀는 짝사랑 전문 노처녀 언주역을 맡았는데. 나는 왜 안 돼요? 얼마면 돼? 도대체 얼마나 빼면 되냐고요? 그녀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극 중에서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과연 촬영 현장에서는 어땠을까? 영자를 무사히 구출한 류태준. 이제 물 밖으로 꺼내면 되는데. 끙끙대며 영자를 물 밖으로 꺼내는데 일단 성공. 안경하신.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공호흡만 남은 상황. 어디 어디. 그러나. 아, 창피했나봐. 조금만 더 버티지. 2008년 드라마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에선 말 많고 오지랖 넓은 전업주부 민주 엄마 역을 맡아 연기를 선보이고. 자기랑 동창이야.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으니. 자기야, 방금 잠들었어. 아이고 정말. 어머, 잠도 잘 자네. 약간 지민 씨랑 로빈 씨 미래 같아요. 뭐 하는 거야? 오, 깨졌어. 아, 못 먹는가? 찔러라 보는 건데 왜 그래? 남자 생겼다.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이영자표 코믹 연기. 덕분에 촬영장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는데. 응, 은퇴하고 할 일 없는 거 다 아는데. 아니,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겠다고 신문에 그냥 내놓고 말씀하시고. 아유, 거짓 부렁쟁이. 아이고. 소주 한잔 하자고요. 누구 한잔 해요. 아니, 선이야. 아유, 재밌어, 재밌어. 아유, 지금. 진짜 커플로.